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아주 독특한 장비를 앞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NPC 써보신 분들 이제 꽤 있으실 텐데 NPC의 조금 뭐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PX16입니다. 네. 뭐 기본 기능들 그런 뭐 샘플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본 기능 갖춘 상태로 좀 컴팩트하게 줄여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만 단촐하게 갖다 쓰실 수 있게 제작된 그런 제품이고요. 가격대는 20만원대 중반. 형님 NPC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소유했던 적은 없고 같이 작업하는 동료 작곡가의 그 작업실에 NPC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뚝딱뚝딱 같이 써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작업 때 실제 작업 때 썼었죠. 제가 실제로 뭐 사서 쓴 적은 없고요. 근데 일단 NPC를 그냥 그 사운드를 그냥 거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뭐 연주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샘플러로서 그 안에서 이제 좀 직관적으로 그렇게 NPC를 통해 갖고 사운드 메이킹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특히 힙합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렇게 NPC 활용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NPC가 거기 있어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은 그 켜놓으면 일단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작업실에 켜놓으면 이쁘다. 작업실에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어떤 디자인적인 악기로서 효과를 준다. 그런 디자인이다. 그것도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아카이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카이 프로페셔널 SD 샘플 레코더 앤 플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죠. SD 카드로 이제 샘플 레코딩과 플레이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실제로 미디 컨트롤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건반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뭐 이걸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뿐만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쪽에서 이제 부른 미디를 컨트롤하는 기능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요. 네,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기 밑에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샘플 심플리시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간단한 샘플 트리거 얘기인데요. 이게 고급 샘플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여기에 일단 SD카드로 샘플들을 연주할 수가 있고 SD카드를 넣은 다음에 뭐 원하는 패드와 샘플을 연동시켜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샘플 트리거로서의 기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여기 얘기 나와 있죠. 인풋과 아웃풋은 이게 자체 오디오 인풋으로 기능 확장을 해준다.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오우잭으로 스튜디오 장비나 재생 장비를 연결해서 바로 사운드 캡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샘플 편집하고 패드마다 바로 연동을 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라이브 퍼포먼스에서도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잭을 통해서 캡처한 샘플을 모니터하거나 믹서나 모니터 스피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 그렇게 해서 여기 자체 사운드를 여러분들께 같이 모니터를 해드리는 시간을 네. 가질 거고요. 뭐 오늘 뭐 SD 카드를 이용해서 편집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뭐 저희가 오늘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네. USB and MIDI 이게 있어서 그 오디오 뭐 패드 트리거, 사운드 캡처, 오디오 재생이 지금 다 되는 장비잖아요. USB 포트를 통해서는 컴퓨터 샘플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외부 사운드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DAW에서 패드 컨트롤러로도 당연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편집 얘기가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아카이 프로 MPX 파일 컨버전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에서 샘플 SD카드로 바로 넣어줄 수가 네.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음원 파일을 웨이브로 이제 컨버팅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여기 조작 부위를 활용을 하셔서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워낙에 가볍고 작기 때문에 어디든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이 이동성도 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처 들어가 볼게요. 피처 뭐 방금 전에 했던 거 뭐 복습이죠. 네. SD 카드를 통한 웨이브 샘플 스테레오 레코딩 및 재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연결성, 확장성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16비트, 48비트 해상도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외부 전원 및 USB 전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스펙을 좀 쭉 한번 훑어봤고요. 외관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아카이 프로페셔널. 네, 요거는 MPX16입니다. 16개의 이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NPC에게는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아요. 그래서
음의 구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그 이게 16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네네. 올라가는 그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건반 악기보다는 그냥 드럼 같은 거 혹은 맞아요. 오디오 소스 같은 거 찍으실 때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연동시켜서 활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프리셋들이 있어서 여기 뭐 SD카드 넣으셔가지고 여기서 직접 뭐 오디오 소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기본 내장되어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시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얘는 작고 네. 가볍습니다. 한 25cm 정도 되려나?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라인 뭐 메인 아웃이랑 그리고 레코딩 인 그리고 미디 인 아웃 그리고 USB 단자 전원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버튼 있고요. 네. 옆면은 딱히 아무것도 없이 약간의 그냥 경사도 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켄싱턴 락 자리가 있네요. 끝.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 뭐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키트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이거 안에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어있고. 자, 드랍더 비트. 아닌데? 그렇게 됐구나. 네, 이렇게 됐어요. 에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또. 오케이. 네, 자, 2번 하면 또 진지하게 하죠 또. 그죠? 2번은 이제 여기 있네요. 808이 있네. 오, 좋다. 오. 오! 오! 오, 예스! 네, 뭐 이런 거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왜 이렇게 신났어? 하다 보니까 또 재밌네. 이거는 그걸로 가야겠다. 오, 그것도 좋은데? 에이. 여, 허, 허. 네, 뭐 이런 거 하실 수가 있고요. 좋아요. 호! 어, 이거 호가 있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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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이렇게 쭉쭉쭉 한번 가다 보면은 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딱 그냥 일반적인 키트 있죠. 이거 진짜 약간 그 옛날 R&B 그죠? 어셔 같은 거 들으면 나오던 거. 그렇죠. 예스. 네, 뭐 이런 거 하시고요. 아니 뭐 이 형 뭐 힙합퍼야 뭐야. 이렇게 해서 10개까지 있어요. 이게 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옥타브예요. 옥타브. 오. 이 소리 그 소리랑 비슷하네. NERD 옛날 음악에 랩스타라는 음악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 나오는 사운드랑 느낌 비슷하네요. 오, 예스. 좋네요. 다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것 갖고도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웹에서 사운드를 갖고 오셔서 얼마든지 편집, 재생,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다 또 녹음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이번에는 네, 이거를 재해버리고 미디 플레이어로 써보겠습니다. 네. 미디로도 어떻게 된다? 네. 드럼이죠? 네. 바로 이렇게. 와, 그렇죠. 된다. 우리가 바로 익숙한 사운드. 뭐 악기를 아무리 바꿔도 제가 계속 바꿀 때가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스. 어? 두두두두 두두두 헤이 터치 미 두두두. 뭐 이런 식으로 네 가능하고요. 그럼 뭐 뭐 다른 뭐 멜로디 악기 되겠죠?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이게 멜로트론이라는 악기인데요. 어이고. 가능하죠? 똑같이 이제 피아노로 가면. 네. 아이고.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신났어? 네. 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희가 지금 뭐 SD 카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D 카드로 심어서 네. 쏘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지금 요 안에서도 땡겨서 쓰실 수 있고요. 요거 자체만으로 MPC 그러니까 가상 악기들의 이제 미디 컨트롤러도 가능한 그런 악기입니다.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야말로 사실 건반이랑 그러니까 왜 요즘 비트 찍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음악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하신다거나 네. 뭐 음악 이론적인 것도 전혀 모르셔서 건반조차도 난 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감성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퉁퉁퉁 쳐보면서 하나 하나씩 요런 식으로 해보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의미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하다보면서 이 라인 괜찮네 해서 그런 식으로 찍어보시고 작업하시면 어떠실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보통은 이제 뭐 멜로디 악기 쪽보다는 조금 샘플 위주로 다루는 그런 네네네네. 걸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때리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즐겁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만 좀 팁을 드리면 그 요즘은 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핑거 드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MPC만 가지고 완전 리얼 드럼처럼 치시는 이제 흑인 형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뭐 이게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실제로 세션도 하시잖아요. 그걸로. 네, 그걸로 네. 라이브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라이브 때 진짜 리얼 드럼을 썼을 때는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딱딱하게 소리가 나는데 진짜 그 사람이 연주한 데다 그룹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너무 그래서 뭐 그거 연습을 해보셔도 뭔가 퍼포밍적으로나 뭐 아니면 그 기술이 쌓이고 쌓이면은 정말 그걸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하나 아티스트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여튼 직관적으로 음악적인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음악을 하고 싶은 이제 작곡가 그리고 이제 비트메이커들 이제 출발하시는 비기너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단순한 미디 컨트롤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SD 카드가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샘플들을 에디팅을 하실 수 있는 SD 샘플 레코더 및 플레이어 및 샘플러 및 뭐 그런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디오 소스 자체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고요. 실제로 미디 컨트롤러 그리고 마스터 건반으로서의 기능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멜로디컨 연주를 하셔야 한다. 라고 하면은 조그만 소형 건반 뭐 2옥타브 짜리라도 하나 추가로 가지고 계신 게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더 편할 것이다 네네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아무래도 아까 제가 저는 이런 거에 익숙하고 이게 건반으로 보이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막 뭐 음가 내는 거 이런 거를 그냥 해드렸던 건데 말도 안 돼요. 사실 한 옥타브 반짜리 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확실히 그 용도에 맞춰가지고 좀 확장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미디 컨트롤러로서 보시면 안 돼요. 샘플러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아카이 프로페셔널 MPX16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